그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혼동이 됐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 남자 약간 고단수야. 이런 거를 즐기는 변태성이 있어. 완전 동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두 양명성을 다 있어. 근데 너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알았으니 망정이지. 이거를 네가 끌고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 자, 주소. 이름. 남자 때문에 왔어? 응? 네. 궁합 보려고? 네네. 나이. 남자. 이야, 우리 언니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안 힘들었어? 응? 힘들었어요. 죽으라 죽으라 했을 텐데. 이 남자친구 사이 좋아? 사이 안 좋게 들어오는데. 응?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 네. 오래 만났구나. 이 지금 대주하고 결혼 못하는 걸로 들어오는데 결혼하려고? 어? 못해요? 응, 못하는 걸로 들어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약간 그거 뭐야? 요즘 그런 동성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어? 바이섹슈얼. 응.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셔. 응? 응? 네, 맞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온 게 저번에 남자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청소 좀 해주고 그러려고 갔다가 남자친구 옷장에서 여자 속옷 같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바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좀 의심이 많이 가가지고 좀 지켜보고 그랬는데, 근데 한 몇 개월 봤는데도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자친구 컴퓨터를 이렇게 뒤지게 됐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여장을 하던 남자친구 사진을 봐서, 그래서 여장에 취미가 있더라고요. 취미가 있었고, 저는 여태까지 몰랐고. 이게 변태끼지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지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알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찾아왔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어? 이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네 생각에는?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여태까지 오랫동안 만나, 한 3년 정도 만나와가지고. 네가 무딘 애가 아니거든. 너도 보통 직성이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근데 네가 이 남자에 대한, 이 남자가 되게 고단수 같은 데가 있다. 응? 그러다 보니까 너를 눈꺼풀을 씌우게 만들었는데, 너의 색정도 들었어. 그치? 응? 그치? 너도 이 사주에 보면은 인간 여리뷰를 해야 되는 사주요. 여자친구는 대가 세요. 보통이 넘어요. 어? 네. 근데 이 사람을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정이지, 애칭이지. 그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혼동이 됐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 남자 약간 고단수야. 이런 거를 즐기는 변태성이 있어. 완전 동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두 양명성을 다 있어. 근데 너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알았으니 망정이지. 이거를 네가 끌고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 너 계속 이 남자 의심하고 추구하고 그럴 텐데, 싸움이 계속 빈번할 텐데, 너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아니죠. 아니지? 네. 그러면 네가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네 애들 결혼 못해.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지금 삼재팔란을 겪고 있거든. 그러면 올해
네가 하반기에서 내년 수가 가야. 네. 어? 너희가 지금 끝날 수 있는 수가 들어와. 내년 하반기. 아니, 올해. 어, 올해, 올해. 응.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이 가야 네가 끝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네네.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 자체가, 응? 두 가지를 다 즐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네가 억지 춘향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는 네가 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결혼이 유지상승 네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됐도록 이 사람 믿고 네가 살아가겠니?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얘 석 달 열흘 3개월도 못 살고 네가 찢어질 것 같아. 그런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네가 마음을 못 잡고 있어 지금. 네가 냉정해져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조금 독하게 가야 된다는 말이야. 알았어? 네. 그래야 모든 게 네가 일사천리로 지금 마음은 아프고 네가 혼동되고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고 답은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건데 선생님 길게 얘기해 주는 거야. 가을까지 저 겨울까지 가는 것도 내가 봤을 땐 니네도 올해 안에는 조금 여름 수정 가서는 네가 어떤 판단이 100% 내려주지 않을까 싶어. 이대로는 뭐 네가 아는 한은 어떻게 이거를 모른 척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갈 거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치고 너만 바라보고 가지 않을 것 같아. 이 유년 시절부터 이거를 즐기고 산 사람이고 변태기질이 있는데 하겠어? 절대 못해요. 제가 결혼을 만약에 이 친구랑 하게 되면 응. 하고 나서 달라지거나 그런 기미는 아예 없나요? 달라지기 이전에 네가 꼴딱 넘어가게 생겼어. 누가 마음을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를 제가 만약에 데리고 와서 굿이라도 한다거나 뭔가 해주실 수 있으신 게 없으신지. 굿? 네. 금방 얘기했잖아. 얘는 변태성이 있어서 굿이 안 돼. 굿도 간절해야 되고 뭔가가 자기 바라는 목적에 돼야 신령님이 도와주는 거지.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자기의 낭만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향에 자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을 본인이 두시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니? 단, 네가 이 사람을 지금 마음에서 네가 지금 갈피를 못 잡는데 본인이 우선은 본인이 좀 본인 자신을 돌아봐. 본인만을 좀 생각을 해봐서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을 못 놓겠다 하면은 이 친구랑 같이 와. 같이 와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사주를 지금 보는 것과 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좀 선생님이 넋을 실어보면 그 친구의 마음을 다 선생님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너희 둘이 다 합심이 돼서 뭔가를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를 신령님께 우리가 구원을 하면 그때는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적 같은 게 그렇지 않고는 선생님은 100% 장담하는데 안 돼. 정신병은 약을 먹어가면서 굿도 해야 되는 거야. 굿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 더 빨라.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그쵸? 의사들이 못하는 거를 무당들이 하는 거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첫째로는 자기 마음을 좀 본인의 앞날을 좀 미래를 냉정했으면 좋겠다. 또 궁금한 거 있어?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한테 마음은 있는 게 맞는 거죠? 너한테 마음이 있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너를 좋아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이런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행세를 하고 이런 거를 깔끔하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 네가 고생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렇게 아주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여자로 살든지 아예 동성으로 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여자를 좋아하면서 이것도 뭐야 중도 아니고 석화래도 아니고 한마디로 미친놈 같은 거지 그게. 막 선생님 열이 확 나. 네가 냉정해 지지지지 동정해 끌리지 말고 너 신세 까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알았지? 네.